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더욱 매섭게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영하권에 초겨울 추위가 이어질 텐데요.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도, 춘천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무척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서울이 10도, 춘천 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는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을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 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제주도는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서풍의 영향을 받는 경기 남부 서해안에는 새벽 한때 구름 많고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충남과 충북 중남부, 전라남북도, 제주 산간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도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과 대전 영하 1도, 전주와 광주 2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춥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10도, 강릉 12도, 부산 1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 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진도 예상은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모레의 날씨입니다.